세상 모든 것의 이름 명사 Lesson 6 Two women are in the room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불규칙하게 변하기도 해 단어 끝에 S나 ES를 붙이지 않고 형태가 바뀌어서 복수형이 되는 명사들이 있어 Woman 여자 Women Tooth 치아 Teeth Foot 발 Feet Man 남자 Men Mouse 생쥐 Mice Child 어린이 Children 명사의 불규칙 복수형은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. 단수형과 복수형의 발음도 주의하면서 각자 열심히 외워보기. 알았지? 두 번째,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명사들도 있어. Fish 생선 Fish Sheep 양 Sheep Deer 사슴 Deer 단수, 복수 형태가 똑같으니까 이 단어들은 기억하기 쉽겠는걸? 마지막으로 두 개가 짝이 되어 한 쌍을 이루는 명사들이야 Pants 바지 Glasses 안경 Socks 양말 모두 두 개가 모였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구나 그래, 맞아 근데 세 번째 Socks 이 단어는 양말 한 짝을 나타낼 때는 A sock 이렇게 말해 하지만 두 개가 짝이 되어 하나의 역할을 할 때는 Socks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지 문제 하나 낼게 이 문장 봐봐 Two women are in the room 문장에서 복수형으로 쓰인 명사를 찾고 그 명사의 단수형도 말해볼래? 찾았어! Women 단수형은 Woman 이거고 여자라는 뜻이지 루아 너 제법인데